번째 포인트, 지난 시간에 이어 광고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TV 광고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TV를 자주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TV는 영상과 오디오 등이 다양하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각적 소구 매체입니다. TV 광고의 장점으로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대중의 분포도가 많고 힘이 가장 큰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광고의 영향력과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TV 광고는 영상과 음향, 이미지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이입 효과가 큽니다. 구체적이며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다 친근한 이미지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TV 광고의 단점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되죠. 몇 억씩이나 하는 광고 때문에 제품 비용이 올라서 소비자에게 결국은 부담이 된다는 점도 있고요.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광고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요. 인기가 있다고 연장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프로그램의 삽입 때는 광고의 수익과도 아주 연관이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V 광고는 유명 모델이나 배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비가 그에 따라 상승하게 되고 제작 기간이 길고 광고의 보존성은 낮게 됩니다. TV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TV 광고의 종류는 스폿 광고, 프로그램 광고, 스폰서십 광고, 네트워크 광고, 로컬 광고, 자막 광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폿 광고는 토막 광고라고도 합니다. 이 스폿 광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되는 광고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사이에 끼워넣는 광고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광고는 일반적으로 드라마 형식의 광고로 프로그램 속에 광고 메시지를 삽입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폰서십 광고는 종편 채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음료를 심사위원 앞에 놓아서 노출시킨다든지 해서 그 조건으로 광고주가 프로그램의 제작 경비를 지불하고 광고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광고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광고는 전국적인 방송망을 가진 방송본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로컬 광고는 네트워크 광고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자막 광고는 TV 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자막으로 광고 형태를 내보내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 TV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전개, 제작 준비, 촬영 및 제작을 하게 되고 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광고의 종류로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포스터는 기둥이나 벽 따위에 붙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일정한 지면 위에 그림, 사진, 문양 등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이 포스터의 종류로는 상품을 광고하는 상업 포스터가 있을 테고요. 불조심과 같은 각종 안전과 같은 공공 포스터, 연주회나 연극, 영화 등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 포스터, 예술성과 장식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식 포스터, 지역적 특색을 알리거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의 장점으로는 부착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벽면에도 붙일 수가 있고 전봇대, 버스, 승강장 등 길거리를 가다가 많이 보시게 되는 것이 바로 포스터가 되겠죠.
이 포스터는 고급 인쇄가 가능하므로 크기와 색상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포스터의 단점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눈과 비와 같은 것에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도시 미관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철거나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붙여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배포가 어렵게 되고 수거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SP 광고, 즉 세일 프로모션 광고를 말합니다. 이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 수단을 말합니다.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중에서 앞서 보았던 4대 매체 광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제외한 모든 홍보 활동을 바로 SP 광고, 즉 세일 프로모션 광고라고 합니다. SP 광고는 패키지, 이벤트, 디스플레이, 실험 판매, 전시, 박람회, 옥외, 교통, POP 프리미엄, 쿠폰 등이 포함됩니다. 이 POP 광고는 앞선 시간에 간단히 짚어보았었죠. 구매 광고가 구매가 직접 이루어지는 소매점이나 상점 등에 직접 설치해서 매장을 동적으로 꾸밀 수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배너 형태가 될 수 있고요. 푯말 등을 통해서 상품의 특징을 알리는 문구나 여러 모양의 표시 등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POP 광고라고 합니다. 이 POP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직접 자극하게 되므로 구매 의욕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POP 광고를 통해서 상품의 간략적인 특징 등을 표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POP 광고를 다른 말로 구매 시점 광고, 판매 시점 광고라고도 합니다. DM 광고는 우편 광고를 말합니다. 즉 다이렉트 메일 광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특정 회사가 회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 포함된 광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특정 매장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된 회원에게 해당 회사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자 등을 우편물로 보내게 되는 형식을 말하는데, 따라서 예상 고객을 선별할 수가 있고 시기와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DM 광고는 광고의 주목성, 오락성이 부족하고 지면이 적게 되므로 조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는 옥외에 설치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 벽면 포스터, 간판, 광고탑, 네온사인, 슈퍼그래픽, 현수막, 에드블룬 등이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옥외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간판은 여러분들이 거리를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광고물일 것입니다. 건물의 입구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호를 주로 크게 나타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광고탑은 홍보탑, 선전탑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하고요.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같은 곳에 사각형 기둥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높은 탑의 형태로 제작됩니다. 네온사인은 간판의 일종인데요. 전기를 통해서 여러가지 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슈퍼그래픽은 공장이나 건물의 외벽에 장식하는 그래픽 작업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벽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에 여러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슈퍼그래픽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은 천이에 인쇄하는 걸 말하죠. 예전에는 나염 같은 걸로 많이 진행되는데 요즘은 직접 현수막 천에 인쇄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현수막은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광고는 제5의 광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의 좌우 측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의 문에 광고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거장 및 승강장, 역의 구내 등에 설치하는 광고로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바로 교통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포장 디자인. 포장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 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입체 디자인 분야를 말합니다. 자, 이런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은 요즘은 더욱더 높아졌죠. 기존의 어떤 상품 보호 기능에서 나아가서 편리 기능, 운반, 적재, 홍보, 구매, 심미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말없는 세일즈맨, 보이지 않는 세일즈맨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품만큼이나 포장 디자인이 중요하단 말이겠죠. 포장 디자인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호 보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포장 디자인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편리성은 모든 상품의 운반과 적재가 용이해야 합니다. 심미성은 제품과 용도에 맞게 적절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성은 상품이 가지는 성격을 잘 표현해야 하고요. 시선을 자극시켜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재활용성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존을 위해서 재사용, 절감, 재생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